그 마지막일 것 같아서 먼저 의사 진행 발언 먼저 하고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가장 곤욕스러운 것이 각 기관마다 임무와 역할이 있는데 다른 기관의 거를 질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책임 있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상 장군을 달고 또는 장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입니다라고 책임을 얘기를 하면은 마치 책임을 전가한다고 질타하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곤욕스러웠죠. 아마 오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합참 우리 본부장님들 많이 곤욕스러운 분야가 합참의 질문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상에서 구조작전 이런 것은 해경의 책임이죠. 그 다음에 해경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런, 우리 김 의원님 그 부분은 다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아시고 인지하시고 계시고 또 답변도 그래 하시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관련 아니 저의 옛날 네, 좀 네. 소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 질문이 아닐 때는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혹시 이걸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분들이 우리 의장님이나 본부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물쭈물하고 했는데 마치 자기 분야에 대해서 소신 없이 하는 것 같이 비춰질까 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곤욕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할 때도 각 기관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보니까 우리 의장님 취임해서 많은 업무 파악을 하셨고 아주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지금 군이 아주 부족한 분야, 예비군 분야와 또 게임 플랫폼 분야를 얘기했고 이번엔 미래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현재 앞으로 미래 우리 군을 우리 국가를 끌고 가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인간 안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 거 의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뉴딜로 갈 것인가? 디지털 전환을 할 것인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좀 주장을 해서 국방 분야를 신설을 해서 국방력도 디지털 뉴딜로 가는 것을 정치 국방력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 디지털로 가는 그래서 제가 그 의장님 청문회 때도 디지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디지털 리더십의 마지막 종착점은 인공지능과 무인화라고 저는 봅니다. 지상군 같은 경우는 로봇이나 드론, 무인전차, 무인장갑차가 주 전투원이 되고 우리 병사들은 그걸 조종하는 역할이 되겠죠. 해공군도 마찬가지 무인전투기, 무인잠수함 체계로 가는 것이 마지막 최종 상태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무인 항공기 면에서 로얄 윙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유인 전투기하고 복합 체계로 하는 거. 예, 지금 호주에서는 이미 무인 전투기 세 대와 유인 전투기 한 대를 복합해서 운용하는 걸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인 전투기 하나 사람이 조종사가 운용하는 전투기에다가 세 대가 무인 전투기에 따라가면서 정찰도 하고 공격 방어도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세계는 빨리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무인 전투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뭐 개념 연구 정도는 하고 있지만 구체화까지는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무인 잠수함에 지금 개발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도 유인으로 되는 잠수함보다 앞으로 무인 잠수함으로 가야 된다. 무인으로 가면은 최악의 조건 수심 깊은 데도 운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그 오스카라고 해서 무인 잠수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 같은 경우 무인 잠수함이 어디쯤 연구를 한다든가 하고 있죠? 지금 각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합참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가지고 10대 군사 능력, 그다음에 30개 핵심 전력을 지금 뽑아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30개 핵심 전력에 지금 말씀하신 무인 전투기, 또 무인 잠수정, 잠수함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육군은 전에 김용우 총장이 있을 때 5대 게임 체인지를 해서 그런 개념 도입에서부터 조금 앞서간 것 같고 각군을 비교함 해군과 공군은 무인 전투기와 무인 잠수함 체계나 무인 체계는 조금 아직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우선 그런 예. 것들을 하려면 기술 성숙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개념 발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강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중심이 돼서 각군 총장들과 합동참모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체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뉴딜, 디지털 전환이 될 수 있는 강군으로 가는데 매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각오라든가 구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하여튼 앞으로 미래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4차 산업 기술들 그 많은 기술들을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 강대식 의원님. 예. 아, 그럼 신원식 의원님. 아, 그럼 강 의원님 안 하시고. 아, 같은 거니까. 예, 신원식 의원님 하시죠.